해군사관학교 생도들과 전국 대학생들이 해양정책을 논의하는 해양학술 세미나가 온택트 방식으로 열렸습니다. 해군사관학교 개교 75주년 기념학술 논문에서는 그동안의 학설을 뒤집는 의미 있는 연구 결과도 나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신건 기자입니다. 해양안보와 해양 리더십에 대해 논의하는 해양학술 세미나가 진해 해군사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52번째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발표자로 나선 해군사관학교 생도들과 일반 대학생들이 다양한 해양정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발표자들은 미래 기술을 활용한 무인전력 운용 방안과 해양교통로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질문과 답을 주고받으며 심도 깊은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오늘 해양학술 세미나를 통해서 민간의 다른 대학생들과 해양안보와 해양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고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생들의 수준 높은 발표에 전문가들은 눈을 떼지 못합니다. 우리 생도들과 젊은 대학생들이 저희들이 생각지 못한 기발한 아이디어와 참신한 내용을 가지고 또 발표하고 상호 토론하는 모습을 보고 앞으로 우리 해양안보와 국방은 이상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해군사관학교 개교 75주년을 기념한 학술총서도 발표됐습니다. 발표에선 일제강점기 때 발전한 것으로 알려졌던 경남 진해가 사실은 조선시대 때부터 지리적 요충지였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었습니다. 해동지도를 봤을 때 이곳에 수군진이 많이 설치되어 있었고 전선 등을 비롯한 많은 군사기구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봤을 때 이곳은 일제시대뿐 아니라 조선시대에도 중요한 군사적인 요충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해군사관학교 생도는 강의실에서 외부 인원은 온택트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해군사관학교는 이번 세미나 내용을 종합해 해군의 정책 발전과 교육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신건입니다.